자, 맨해튼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보니까 그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그 내수 부분에서의 투자나 생산도 있지만 국가 간의 직접 투자도 한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올해 들어서 역시 팬데믹의 영향으로 글로벌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유엔의 무역개발회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지만 중국은 좀 예외적으로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즉,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상반기를 보면 올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 월 평균 금액을 따져본 건데요. 이월 평균 금액이 작년도 2019년 월 평균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이게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좀 보자면 미국이 마이너스 61%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EU가 전체적으로 29%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국이 마이너스 4%로 그 감소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작년 대비 75%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질도 50%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고 그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가 그리고 인디아가 2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유럽에서 가장 큰 하락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마이너스 25%가 감소했고 독일이 선방을 했습니다. 독일은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서 역시 팬데믹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한 나라들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올 상반기 신규 FDA 총액은 약 76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미국이 51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원래 그간 FTA의 최대 대상국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런 순서였는데 올해 상반기만 보면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올 4월부터 사실은 경제가 재개됐죠. 그래서 지금 거의 경제활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미국은 지금 3차 재확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지금 데일리로 봤을 때 7만 명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요. 또 유럽도 지금 2차 바이러스 확산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각국에 지금 락다운이 일부 다시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을 향한 FTA, 올 상반기에 선진국을 향한 FTA는 전년 대비 75%가 급감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FTA는 뭐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선진국을 향한 FTA가 상대적으로 꽤 줄었습니다. 올해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그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올 통틀어서 한 해, 글로벌 FTA는 전년 대비 약4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바이러스 재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이40% 감소 예상이 50% 감소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투자, 글로벌 무역을 위해서도 이 팬데믹이 빨리 잡혀야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렇게 급감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국가별로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그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그 리바운드, 그러니까 반등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매우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선진국들은 사실 FTA의 가장 큰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간 선진국을 향한 FTA가 사실 많았었는데 선진국에서 사실 이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 팬데믹이 크게 퍼지다 보니까 그런 FTA가 갈 곳을 잃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감소폭이 낮았던 후진국은 사실 절대 규모 면에서는 사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이제 그 차이가 나, 성장, 감소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텐데, 할로윈을 앞두고 약간 걱정되나 봐요. 예, 지금 이번 주말 토요일이 할로윈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 11월 말이면 이제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연휴가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이 오늘 메시지를 내놨는데, 뉴욕 시민들 그 할로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연휴 기간 중에 타주로의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주를 제외한 다른 타주들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욕시장은 부득이 시민들이 여행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바이러스를 검사, 돌아올 때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과디아나 JFK 공항 등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 전체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이러한 각별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이재용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